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다이 SHF 피규어 아츠 아버지와 아들인 드래곤볼 Z의 버덕과 슈퍼사이아인 손오공 리뷰입니다. 박스 두 개가 조그맣게 왔는데 기존에 구입을 했었던 거고 버덕보다도 이번에 나온 슈퍼사이아인 손오공이 좀 더 크게 나왔습니다. 박스 아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옆면, 뒷면. 버독 같은 경우는 옆으로 열게 되어 있고요. 설명서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SHF가 설명서를 따로 넣어준 반면에 이번에 나온 손오공은 옆으로 열게 되면은 따로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옆쪽으로 인쇄가 돼서 설명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교체하는 방법과 헤어를 교체하는 방법, 손파츠 루즈 구성과 특수효과 이펙츠 파츠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총 12개의 손파츠가 들어 있고요. 얼굴 표정 파츠는 세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 블리스터로 되어 있고요. 이 작은 박스에 알차게 구성된 손오공을 볼 수 있고요. 역대급 SHF 피규어 손오공 조형이라고 일컬어져서 요즘 인기가 많은 조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던 가슴 쪽 근육 파츠와 다른 부분의 색깔 이질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코믹스의 그대로를 재현한 듯한 인상 파츠와 조형 때문에 역대급 손오공 조형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토리야마 아키라의 화풍 그대로를 잘 재현했다고들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비닐로 쌓여진 파츠를 당겨서 빼줄 수 있고요. 기본형 얼굴 파츠, 옆모습, 뒷모습, 각진 듯한 토리야마 아키라의 화풍을 그대로 잘 살렸습니다. 선들의 각진 느낌과 옷깃의 날카로운 느낌, 얼굴의 각진 듯한 느낌과 눈코입들이 조형이 화풍 그대로를 아주 잘 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헤드 파츠를 교체할 때는 이 헤어 파츠가 떼어지고요. 얼굴을 뽑을 수가 있고 두 개를 여기에 호환시킬 수 있고요. 뒤에 파츠는 올백이었을 때를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호환이 안 되고요. 요 두 개는 이 헤어에 호환이 됩니다. 요 파츠가 평상시 표정의 헤어 파츠, 요 파츠도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비웃는 얼굴 파츠로 헤드 교체를 해봤고요. 머리 한 가닥이 내려가 비웃는 파츠, 일반 머리 찡그린 헤드 파츠, 애교머리 한 가닥에 찡그린 파츠, 포효하는 일반 머리 파츠, 애교머리 절규하는 파츠. 헤어 전체를 바꿔줄 때는 요 부분을 딱 힘줘서 빼주고요. 헤어 파츠로 바꿉니다. 여기는 떼어지게 돼 있지만 요 파츠를 호환해서 낄 수가 없어요. 조형 자체가 틀려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파츠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로지 올백머리 요 파츠만 적용이 되고요. 무표정의 헤드를 껴주고요. 올백머리 파츠를 이렇게 껴주면은 머리 전체가 올라간 손오공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슈퍼샤이아인 헤어라면은 요 헤어 파츠나 요 헤어 파츠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표정 올백머리고요. 껴줬을 때 약간의 이런 틈 같은 거는 살짝씩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꽉 껴줘도 벌어진 틈은 존재합니다. 살짝 비웃는 헤드로 바꿔줘 봤고요. 찡그린 헤드 파츠, 마지막으로 외침 헤드 파츠입니다. 솔직히 이 머리는 이 헤드 파츠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주먹진 손 두 개를 제외하고 10개의 파츠가 있어요. 꽤 많죠. 마지막에 있는 손 두 개는 돌기가 튀어나와서 이펙트 파츠를 끼워줄 수 있게 돌기가 나온 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들은 액션에 맞게 연출을 해서 껴주시면 돼요. 이펙트 파츠의 빗번짐 효과를 재현해주기 위해서 7개의 봉 같은 루즈가 들어있습니다. 잘 움직이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양쪽 어깨가 이렇게 축관절로 회전축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 회전축이 이두 상박에서 있고 그리고 이중 축관절로 여기까지 한 개로 움직입니다. 주먹을 빼주면 볼관절이 있고 여기 회전축관절이 있고요.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가슴 쪽 복근에서 대흉근으로 이어지는 라인들이나 조형들이 매력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등 쪽의 척추 기립근부터 어깨 쪽의 근육들도 원작의 화풍을 잘 따라줬고요. 옷깃의 찢어진 표현도 멋지게 잘 조형이 되어 있고 회전축관절이 있고요. 양쪽으로 넓게 벌어집니다. 안쪽의 조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약간이나마 회전을 할 수 있는 회전축관절이 있습니다. 무릎 쪽에서는 이중관절로 여기까지 한 개, 요 부분에서는 회전 축관절은 없고 회전을 하고 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축관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개, 발등에서 한 번 더 꺾이는 관절이 있고요. 발바닥은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자세라든지 요런 자세들도 이루어지고요. 이펙트 파츠의 볼은 이 구멍들이 퍼즐 맞추기 폼처럼 각기 모양이 틀려요. 빗줄기는 긴 거 두 개와 짧은 거 다섯 개가 있는데요. 긴 거를 요 돌기가 요 구멍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 껴줄 수가 있고요. 요 돌기가 딱 맞더라고요. 껴주고 나머지 돌기에 껴주면 됩니다.
끼면은 이런 식으로 빗줄기가 완성이 됩니다. 돌기가 있는 이 손파츠에 그대로 끼워주면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손파츠 교환은 요 파츠를 떼는 데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있진 않고요. 약간이 연질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에네르기파를 날리는 포즈를 취할 수가 있고요. 요런 스탠드 파츠가 하나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따로 구해준 건데 공중부양 스탠드를 따로 구해서 다이나믹한 동작들을 연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조형이 잘 나와서 웬만한 극중의 액션 동작들은 거의 다 재현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남는 헤드, 이렇게 잘 나온 헤드가 아까우니까 여기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게요. 전에 나왔던 드래곤볼 슈퍼의 손오공입니다. 한자의 깨달을 오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거북귀자의 도복과 오자의 오공 도복이 있는데요. 노멀 헤드로 슈퍼 버전으로 나왔지만 Z 버전 못지않게 조형이 잘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호환이 될 줄 알았는데 핀이 있지만 요 구멍과 일치가 되진 않더라고요. 초 사이어인이 전설 이 헤드가 피부톤이 더 진하게 나왔어요. 슈퍼 버전의 오공은 좀 더 피부가 연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요 버전은 피부가 좀 더 어둡게 나왔기 때문에 피부톤이 일치는 하지는 않고 목핀이 헐렁해요. 그대로 놔두면 왔다갔다 거리는데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블루택을 이용해서요. 블루택을 요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붙여주는 게 더 좋아요. 요 얼굴 표면에 닿아서 고정시킨다는 느낌으로 붙여주시는 게 낫고요. 버틸 수는 있어요. 블루택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서 전시를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버전의 헤어로 다시 바꿔줄 수도 물론 있고요. 요런 식으로 붙여주면 도복 입은 상태에서의 손오공도 재현은 할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 커스텀 제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 화면에 있는 리커스텀의 제품처럼 베지타나 손오공의 얼굴이 휘날리는 모습에 Z버전의 얼굴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드래곤볼 SHF의 바디를 그대로 이용해서 얼굴 커스텀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커스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드래곤볼의 피규어 지금 SHF의 초석을 다진 초전사 대전 시리즈입니다. 초전사 대전 시리즈가 나올 당시에는 드래곤볼 피규어가 워낙 없기도 해서 이런 시리즈가 나온 것만 해도 감사했었거든요. 당시에도 조형은 나쁘다 생각은 안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신작 피규어들에 비하면 부족함이 보입니다. 관절도 지금 나오는 시리즈에 비하면 좀 부족함은 있지만 시리즈의 장점은 도복이 벗겨져서 근육 바디를 표현할 수가 있었던 장점이 있었어요. 관절이 크게 지금처럼 잘 움직이는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현은 다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시리즈로 프리저도 따로 나왔었는데 비교해보면은 조형 자체가 썩 훌륭하다고 볼 순 없지만 당시에 드래곤볼 피규어가 몇 개 없던 시절에 나와줘서 고마웠던 피규어입니다. 역시 프리저가 제일 작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으로 리뷰했던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부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메디콤 토이의 12인치 패브릭 피규어로 슈퍼샤이어인 손오공이 있었는데요. 메디콤 시리즈답게 당시에도 조형은 상당히 수준급이었습니다. 지금 봐도 퀄리티는 전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프리저 풀파워 제1복검 조형이고요. 이 제품도 꽤 잘 나왔죠. 비가동형 피규어지만 꽤 조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SHF의 프리저 제2변형 모드고요. 이 변형이 좀 크게 나온 편이라 크기 차이는 요정도 납니다. 전설의 초사이어인 드래곤볼 Z버전의 손오공을 리뷰했고요. 조형 자체는 SHF 드래곤볼 시리즈 중 탑급이고요. 원작 그대로를 잘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に殺されるべきなんだ！
地球から貴様を倒すためにやってきたサイヤ人。穏やかな心を持ちながら激しい怒りによって目覚めた伝説の戦士、スーパーサイヤ人孫悟空だ。